위기에 처한 세자매 카페 저조한 매출을 끌어올려라. 카페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 으라차차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봅니다. 서포터들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아홉 번째 이야기 양재동 정자매 카페에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으라차차 잘나가게 검색하셔가지고요. 좋아요 네. 누르시고 네. 방송 보시고 여기 쭉 밑에 보시면 공유하기 있어요. 오른편에 공유하기 쫙 지금 공유하기로 예. 딱 눌러주시면은 깜짝 선물 가죠? 선물 뭐 있죠? 자,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 봄철을 맞이해서 유채꽃 구경을 가시라고 제주도 숙박권을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정자매 카페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스틱 커피를 또 잠시 후에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 집으로. 근데 이곳에 좀 특이한 점은요. 핸드메이드 커피만 파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군고구마, 군밤. 계란, 군밤. 구운 거 다 팔아요. 아, 구운 거 다 팔죠. 네. 지금 최재형님께서는 미국에서 저희 방송을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글로벌한 으라차차입니다. 네. 세자매 맏언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장님. 큰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들어오세요. 아, 통로가 네. 좁네요. 샵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좀 살짝 해주시죠. 그 생두를 네. 가지고 직접 그러니까 로스팅해서 네. 최상의 스페셜 커피를 네.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케냐에서부터 또 뭐 안티구아 또 예가체페 이런 그 커피 생두의 종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호하는 커피의 종류를 다 드실 수 있도록 다 만들어냈죠. 아, 네. 먹고 싶다. 네네. 커피와 함께 팔고 있는 다양한 간식들. 특히 두부 관련 메뉴가 고민이라는데 과연 카페에 적당한 메뉴일까요? 이게 두부예요? 예, 두부예요. 두부를 마시라고요? 네네, 마시라고. 갈았어요. 오렌지하고 같이. 그래, 오렌지 라떼입니다. 어떠세요? 두부의 그 콩 비지 맛도 좀 나면서 그 오렌지 향이 나서 저는 되게 괜찮은데요? 건강식으로? 혹시 카페 뭐 이런 건 블로그 같은 거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항상 진행 중이야. 우리 세자매는 항상 진행 중이야. 제가 관상을 좀 보는데 세 분 중에 컴퓨터를 할 줄 아는 분이 없어. 없어요. 없어. 이분들은 저 할 줄 아는데요? 아, 막내도 이제 할 줄 아시는 분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그게 가게 한 명씩은 있어요. 나중에 발전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세 분 다 국민학교 세대야. 우리 다 국민학교 세대, 올 국민학교 세대인데 초등학교를 다녔으면 컴퓨터를 좀 가르쳐줘서 학교에서. 근데 저희 때는 컴퓨터 학원이 따로 있었어요. 컴퓨터를 배우는 거. 저 통계학과 나왔어요. 전산통계. 아, 잘하시겠네. 전산통계학과 나왔어요. 아니, 전산통계를 하신 분이 이렇게 매장을 여기다 얻는 것 자체가 잘못, 통계를 잘못 빼신 거 아니에요? 네, 통계만 할 줄 알았는데. 네. 근데 블로그는 한 번도 안 만들어 봐가지고. 아, 그럼 우리 최재형 원장님은 26일 날 귀국하셔서 장 3시간만 주무시고 27일 날 그쪽으로 좀 우리 네, 알겠습니다. 막내께서 네. 좀 가셔가지고 블로그 세계 한번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컴퓨터가 친해지면은 알파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아, 네. 최재형 원장님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블로그 하는 거 알려주시기로 하셨고요. 또 제가 우와, 대박 선물 들어, 대박 선물. 네? 우리 최재형 원장님께서 네. 저는 다음에 코타키나발루 3박 숙박권 줄게요. 우와! 와! 이거 좀 찍어주세요. 이거 좀 찍어주세요. 가게가 대박이 나려고 액자가 대박이 났어요. 액자가. 이거는 우리한테 무언의 기운을 주는 거야. 아, 우리 안상철님이 세자매 댁에 액자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아,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좀 이렇게 캐릭터를 좀 특성화 시켜가지고 그 가게 가면 세자매 간 다음에 네. 맞출 수 있게 막내죠? 큰언니죠? 첫째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큰언니를 딱 나왔어. 머리만 보라색으로 한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뭐 네. 캐릭터처나 이런 걸 좀 만들어가지고 하시면은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네. 이건 어디 커피예요? 제가 케냐랑 네. 수프리모랑 시다모랑 블렌딩했어요. 아니 다른 데서 먹어본 맛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마 이게 한 커피 종류가 아니고 분명히 블렌딩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스페셜티로만 다. 지금 일단 안시영 컨설턴트님께서는 건강과 연계하는 두부 쉐이크 상품은 40대 주부들에게 반응이 좀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브랜치 개념으로 세트 메뉴 만드시면 어떨까요? 라고 지금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커피와 군고구마는 잘 어울리나요? 세 자매가 느끼실 때? 엄청 맛있어요. 계란도 진짜 잘 어울려요. 이거는 왠지 계란 찜질방 가서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아이템인데. 그래서 저는 두부는 네.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네. 근데 고구마하고 계란은 이 자체로 내놓는 것보다 조금 더 예쁘게 플레이팅이 돼가지고 세트 메뉴로 개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쉬운 얘기로 데코레이션을 좀 가미하자. 네네네. 네. 네. 잠깐 한번 둘러볼까요, 매장? 네. 한번 쭉 네. 둘러볼게요. 아, 우리 유지연님께서 또 이거 보내주셨어요. 세자매를 표현한 캐릭터 그림을 화분에 그리면 좋겠다고. 오, 너무 재밌어요. 예, 괜찮은 화분에... 것 같아요. 지금 그려주실 거죠, 현유진님? 아, 현유진님이 그려주시려고 아이디어 내신 거 아니에요? 맞으시면 오키, 오키! 자, 보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산토스, 뭐 슈프리모, 안티구아 이렇게 코스타리카에 오는 이런 커피 원두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 부석탱이에 처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몸 밖에서 느껴지게끔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화분들 좀 정리하고 몸 밖에서 지금 세자매 캐릭터를 이렇게 화분에 응용하면 지나가다가 어머 여기 세자매인가? 캐릭터가 좀 재밌네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해서 이 얼굴들이 손님을 마중하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따끈따끈한 군고구마예요. 군고구마는 겨울에만 먹는 게 아니고 사계절 여러분의 입속으로 드실 수 있는 군것질거리입니다. 또 드시게요? 네. 오! 뜨거. 오! 그냥 먹어 혀드게. 그냥 먹어 혀드게. 방송 못해요 혀드면. 우리 박석필님은 세자매 모양의 입속 간판은 어떨까요? 아니 석필님. 성필님 해주신다는 거요. 계속 의견만 전진하시는 거예요. 오기오기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안상철님 오신대요. 아 우리 안상철 대표님께서는 또 직접 매장을 방문하셔가지고 또 도움을 좀 주신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커피 타놓고 기다릴게요. 군고구마도 있어요. 네. 계란도 있어요. 두부도 있어요. 밤도 있어요.